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 송정역에 1,5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빌딩이 생겼습니다. 주차하기 편해질 거라 기대했는데 운영한 지 하루 만에 현장에서는 각종 불편과 위험이 확인됐습니다. 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광주 송정역 옆에 들어선 주차 빌딩입니다. 기존 주차장의 4배인 1,580면 규모로 열차 이용객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차 빌딩 앞 도로에 차량 한 대가 비상등을 켠채 우왕좌왕합니다. 뒤로는 차량이 밀려 있고 기다리다 못한 승용차 한 대는 차선을 바꿔 추월합니다. 곧이어 도착한 또 다른 차량. 입구를 찾지 못해 멈칫하면서 뒤차와 뒤엉키더니 결국은 입구가 아닌 출구로 잘못 들어섭니다. 반복되는 비슷한 상황에 주차 안내원은 진땀을 흘립니다. 여기는 출구고요. 입구는 요 분홍색 선 따라서 올라가시면 돼요. 예. 주차장 진입 방식이 기존 우회전에서 직진으로 바뀌었는데도 입출구 위치를 충분히 알리지 않아 빚어진 일입니다. 입구를 잘 찾지 못해서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혹시 운전하면 헷갈렸습니까? 예, 조금. 예. 처음 오는 사람들은 많이 잘 모를 것 같아요. 주차 빌딩에서 빠져나오는 운전자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 우회전을 하려다 좌회전만 할수 있다는 안내에 황급히 운전대를 돌립니다. 주차 빌딩 출구 앞은 보행로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시민들이 차량 사이로 위험하게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출구 주변에 버스 정류장과 택시 승강장이 있어 입구로 활용할 경우 더큰 혼잡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안내요원과 안내판을 추가해 운전자들의 차고와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광주 송정역 주차 빌딩 이용 요금을 1일 이용권 기준 기존 만 원에서 15,000원으로 50% 인상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광주시 금호동 시영 1단지 아파트 앞 도시철도 2호선 공사장 바로 옆 도로에 매설된 상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이 사고로 물줄기가 수미터 높이로 40분 넘게 솟구치면서 인근 상가와 주변 도로가 침수됐고 차량 통행에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상수도 본부는 도시철도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압력이 낮아져 배수관 밸브가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며 긴급 조치로 단수 상황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이 사기업의 법인카드를 써서 물의를 빚었죠. 해당 회사를 들여다봤더니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써 환수 조치를 당하고 횡령 의혹까지 불거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임미란 의원이 이 업체에서 사업을 따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유승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미란 광주시의원에게 법인카드를 쓰게 한 보성의 어업회사. 2020년 11월 도비와 군비 38억 원을 지원받아 공장 옆에 체험휴양시설을 만들었는데 임미란 의원이 대표를 지냈던 업체가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지급된 공사비가 3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성군은 지난해 말 전체 사업비에 대한 정상검사를 통해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사용됐다며 1억 7천만 원을 환수조치했습니다. 보조 사업을 완료하고 그 사용 잔액과 집행이 좀 원활한 적절하게 구비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 조치를 일부분을 했습니다. 횡령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렸다며 회사 관계자 간 고소 고발도 여러 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성 경찰서는 이 회사의 법인카드 제공뿐 아니라 보조금 사업을 포함한 회사 내부 문제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장 직권으로 임미란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사유는 의원의 청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임미란 의원의 징계 요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위는 임 의원의 징계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전남 지역 31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단체연합회는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무안국제공항을 민간과 군 통합공항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회는 또 선입견과 지역 내 정치적 여론몰이에 현혹되지 않고 전남도민 스스로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할 때라며 전남도는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주민설명회 등 공론회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 본부를 신설하고 인공지능 담당 부서를 격상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현재 14개 실국, 73개과에서 15개 실국, 72개과로 조직을 변경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광주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군공항 이전과를 군공항 이전 본부로 승격하고 인공지능 산업국은 인공지능 산업실로, 정부가 지방대학의 업무를 지자체로 넘기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재 육성과는 교육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입니다. 신세계백화점 확장 신축과 복합 쇼핑몰 건립 등 최근 광주에 굵직굵직한 개발 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을 심의하는 곳이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인데 비공개로 운영되다 보니 여러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지금보다 4배 큰 규모로 추진되는 광주 신세계의 백화점 신축, 복합 쇼핑몰 건립이 계획된 전방 일신방직 개발 사업, 대규모 개발 사업은 대부분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부터 아파트 세대 수와 건물 높이까지 개발 사업 전반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랫동안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조례에 따라 위원회 회의가 비공개인 이유가 큽니다. 회의 결과는 요약돼 공개되지만 회의록은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볼 수 있고 이마저도 발언 요지만 나옵니다. 관련 부서에서 어떤 취지로, 어떤 입장에서 주로 검토가 되었는지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공개 규정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뉴욕시, 영국 런던시는 회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서울시도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공개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뭐 도면 그려가면서 지도 놓아가면서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공개가 가능하지 않나 정도. 광주시는 조건부 참관 허용 등을 검토 중이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건지에 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 준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공개할 경우 개별 위원회 발언이 위축되지 않도록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 섬세한 제도 설계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한국에너지공대 출연금 축소를 철회하라며 한국전력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김정호 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과 신정훈, 이병훈, 이용빈, 김경만 의원 등은 어제 한국전력 이준호 부사장을 만나 출연금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한전 방문에 앞서 한국에너지공대를 찾아 출연금 축소와 관련한 대학 측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광양경찰서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처장은 지난달 31일 포스코 협력사 노조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7m 높이 막루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진압에 나선 경찰에 쇠막대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처장 역시 경찰봉에 맞아 머리를 다쳐 과잉 진압 논란이 일었습니다. 앞서 경찰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신청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곡성군의회 간부 공무원이 직원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무조정실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곡성군의회는 간부 공무원인 A씨가 지난달 9일 의정연수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이를 말리는 남직원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국무조정실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노래 경연 참여를 유도했을 뿐 성추행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남도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 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계 피해는 불가피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위원회 설치와 피해 대책 종합계획 수립 등 관련 산업의 피해 보전 등을 위한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의회는 또 방사능 오염 등 사회재난도 농업재해대책법에 별도로 규정해 피해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곳곳에 내리던 비가 그치고 오늘은 다시 맑고 더워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19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고 있고요. 낮 기온은 광주 28도, 순천과 광양 3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어제보다 1도에서 동부 지역은 최대 12도까지도 높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맑은 하늘 보이겠고요.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평년 기온보다는 1에서 3도가량 높아 다소 덥겠는데요. 특히 낮 시간대는 강한 햇볕에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에서 위험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담양과 화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에나 최고 기온 28도, 보성 29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5도, 영암 28도, 강진과 완도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2도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밤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또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도 오전부터 물결이 차차 높아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구름이 다소 많겠고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2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